이번 프로젝트 제주에 출품하게 된 이 슬러그 벤치 그리고 어떤 미니어처들 일련의 이제 어떤 제 작업의 과정들을 이번에 출품하게 됐는데요. 그 슬러그 벤치나 미니어처든 어떤 형식이 국한됐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에스키스하고 드로잉하는 방식들이 선으로서 그리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항상 선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봐요.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느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선을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입체화 시킨 그리고 물성으로서 그런 총 집합적인 어떤 그런 덩어리일 수도 있겠지만 네. 몇 해 전 아이가 생기고 그 딸아이가 또 얼마 전에 또 꿈을 꿨는데 아빠랑 같이 달팽이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동심을 존중해요. 그리고 나도 아직 젊지만 물론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이 이제 없었다는 그리고 지금 이제 없다는 그것이 저를 반성케 하더라고요, 사실. 그래서 제 딸아이의 어떤 그 꿈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한번 좀 아빠로서 한번 구현해 보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이번에 슬러그 벤치를 제작하게 됐고 그 이번 제주 프로젝트가 자연과 어떤 인공 사이 어떤 중간쯤 어디라는 그런 사실 이야기라면 나는 어디쯤에서 과연 그 여기서 어떤 문맥을 가지고 그리고 자리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제작 방식이고 그리고 일반스럽지 아니한 그런 가구죠. 저 가구를 이제 미술관에서 관람하시면서 직접 한번 앉고 그리고 물성을 만져보는 거죠. 그 라인으로 한 겹 한 겹 만들어진 그리고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손의 기억입니다. 그 손의 기억을 여러분들도 미술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다. 미니어처는 제가 항상 이제 에스키스한 그런 디자인의 어떤 형식, 형태가 이제 결과물로 나오기 전까지 항상 거치는 작업인데요. 그 미니어처는 또 만들면 사실 1대1로 만들었을 때 느끼지 못한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. 화가가 데생하고 드로잉하는 그것을 저는 똑같이 이제 미니어처로 이제 구현해 보는 거죠. 좀 관람객들이 그 스스로가 또 그 자연이라면 아니면 인공이라면 어느 쪽에서건 좀 서로 어떤 대상과 사귀는 방식 그런 것들을 공유하며 느껴주셨으면 편히 앉고 쉰다는 것 네.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